에나멜선을 전지에 5번에서 10번 정도 감아 고리 모양으로 만듭니다. 고리 모양이 풀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한 번씩 감은 후 3c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. 에나멜선 양쪽 끝을 2cm 정도 벗겨냅니다. 한쪽은 완전히 벗겨내고 다른 한쪽은 절반만 벗겨냅니다. 클립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받침대 사이에 자석을 놓습니다. 받침대에 전지를 연결한 후 에나멜선에 벗겨진 부분이 받침대에 닿도록 놓습니다. 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니다.